세계를 향한 K-POP 아이돌의 첫걸음 루키 라이브 쇼케이스 K-스테이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 영생 아랑입니다. 네, 저기 아랑 씨 손 내밀어 보세요. 손은 왜요? 이렇게 미리 드릴게요. 아니, 내일이 3월 14일 또 사탕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스테이지 화이트데이 편으로 꾸밀 예정인데요. 화이트데이와 어울리는 달콤한 이야기와 멋진 무대 준비했습니다. 또 방송 종료 전 오늘의 골든 루키를 뽑는데요. 지금 K-스테이지와 함께하고 계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 종료 전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 만난 그룹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그룹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의 의견과 MC 재량을 또 합해서 오늘의 골든 루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골든 루키로 뽑힌 그룹에게는 다음 출연 시 맛있는 커피와 간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K-스테이지 화이트데이 편 라인업을 소개해볼까요?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 투지, 유쾌한 가사로 가요계를 뒤집은 꽃미남 밴드 피스트 범프, 폭발적인 가창력 강렬한 카리스마의 세마,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그룹 핑크 판타지, 사탕처럼 감미로운 목소리의 에이썸디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K-스테이지 화이트데이 편 투지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뮤직 스타트! 자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안녕하세요.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투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투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 투지! 안녕하세요, 투지입니다. 이어서 개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기타 치고 있는 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네, 완벽한 리듬을 맞추고 있는 드러머 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지의 DJ 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묵묵하게 묵직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정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방금 들려주신 아니라도 괜찮아는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라도 괜찮아라는 곡은 Keeps Up Lips 깨물고 싶은이라는 웹드라마의 주제곡 OST인데요. 우리 멤버 호진이 그리고 범준 형이 웹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저희가 OST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아니라도 괜찮아라는 말을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정말 다 괜찮아 하지 않잖아요. 네. 되게 반어법이죠 사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니라도 괜찮아라는 곡의 마지막 가사에 진심을 담았어요. I'm never say goodbye. 그 자리에 있어 약속해줘.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진심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니라도 괜찮아라는 제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심을 네, 표현하는 맞아요. 네, 좋은데요. 따뜻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동안 투지는 어떻게 지냈나요? 아, 저희는 공연들 준비로 스튜디오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에 브라질과 멕시코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첫 해외 투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두 개의 공연들도 더 앞두고 있는데, 저희 3월 18일에는 하이보르 형들의 콘서트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게스트로 초대가 돼가지고 네, 게스트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고, 4월 30일에는 저희 첫 남미 투어를 앞서서 약간 발대식 느낌으로 서울에서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연, 지금 이 K스테이지를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희 공연을 올 수 있게 4월 30일 날 아직 저희가 티켓은 공개는 안 됐지만 이제 공개되면 자,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네,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화이트데이 특집이잖아요. 네. 화이트데이 특집인 만큼 질문도 한번 달콤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탕과 함께 고백하러 가는 길, 투지 멤버들은 사탕과 함께 어떤 멘트로 고백할까요? 한 분씩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범진 형이 좀 이렇게 달콤하게 멘트를 잘해가지고. 아, 그렇지 않아도 범진 형 먼저. 그 저번에 K스테이지에 왔을 때. 네. 이제 준훈이 형이 이제 잘 챙기는 멤버로서 이제 먼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준훈이 형. 아,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멘트 멋있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진심을 네, 담아서. 이 사탕처럼 우리 달게 지낼까? 죄송합니다. 지섭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사탕을 이제 주면서 하는 거죠? 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우리 팬덤 프롬에 좀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아, 프롬에 너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멤버분들 표정이 점점 굳어가시는데. 네, 호진이 한번 가보죠. 호진이. 네,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한 만날까? 오. 정말 힘드네요. 아, 프롬에 이거 먹으면 지섭이랑 사귀는 거다. 비슷해요. 다른 거, 다른 거. 비슷해요. 다른 거. 지섭이랑 사귀는 거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그럼 다른 걸로. 프롬에 찾았다.
아니, 찾았다가 바로 범준이 형이 나온 웹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네. 아~ 팬들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요? 겸둥이 막내. 저요? 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초밥 주스 초코맛으로 준비했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힘드네요, 진짜. 어렵죠, 이게 사실. 네. 갑자기 고백 멘트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만약에 그 고백하러 가는 날에 옷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어떻게 입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슬리퍼에 네. 네, 반바지를 입고 튜닝 차림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더 좀 편하게.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처음부터 너무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면은 앞으로의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튜닝에 슬리퍼를 신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그림을 그리는 남자. 아, 그리고 네, 저는 네. 이제 투지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멤버로서 네. 솔직히 이렇게 입고 나가는 네? 거는 예의가 네.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한 그래도 한 네. 후드 집업에다가 청바지에 운동화 정도는 신고 가지 않을까. 너무 또 차리고 가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쵸? 너무 이렇게 슬리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슬리퍼. 아, 슬리퍼밖에 지금 안 남거든요. 슬리퍼가 너무. 어떨 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 만약에 아랑 씨가 고백을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좋지. 네, 안 좋을 것 같은데. 슬리퍼. 같이 그리고 이제 닭발 먹으러. 닭발. 네. 갑자기 닭발을 먹는다고요? 슬리퍼 신고 닭발을 먹는다. 아니 순댓국 좋아하세요? 그 이빨에 고춧가루 껴요 막. 아, 순댓국 좋아하세요? 아, 쉽지 않네요 슬리퍼.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어요. 그러면 멤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나 불렀던 노래 중 가장 달달했던 노래는 무엇인가요? 저는 Keep the Promise라는 저희 곡인데요. 제가 생각한 제일 달달한 파트는 세상 끝까지 퍼질 song in my guitar 이 파트입니다. 오, 왜요? 세상 끝까지 퍼질 song in my guitar가 상상이 되세요, 사실? 아니요, 잘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치는 이 기타가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늘 퍼질 수 있게 저는 제일 달달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도 우리 투지곡인데요. 네. 네, It Is You. 네, It Is You 제일 달달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너와 난 서로 미쳤어 그 자리에. 네. 왜 이 부분이? 돌고 돌아서 너에게 가겠다. 운명은 돌고 돌아서 오는 거죠. 결국 잡을 순 없지만.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고 그럼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이름하여 사랑의 I Love You 게임인데요. 네. 잘 아시죠? 저는 잘 몰랐어요. 아, 네. 사실 원래 몰랐는데 네. 네, 사전에 받고 좀 네. 숙지를 해놨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옆에 있는 멤버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면 해당 멤버가 사랑해 또는 아니 싫어 등 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고백을 승낙하면 옆으로 계속 진행하고 고백을 거절하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고백을 듣고 대답을 못하거나 웃으면 탈락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빨리 탈락하도록 웃기거나 대답을 못하게 만들면 더 유리한 게임이 되겠죠. 네. 탈락하신 분께는 이 스티커를 얼굴에 귀엽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엽게. 네. 웃기게 안 되나요? 웃기게? 웃기게요? 네네. 코 중앙이라든가. 그럼 멤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기 딱 미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정현이부터 갈까요? 네, 저부터요. 막내부터 가겠습니다. 나까지는 오겠지 그래도. 그럼. 이렇게 가면 되죠. 네네. 네네. I love you. 싫어. 싫어. I love you. 싫어. I love you. 싫어. I love you. I love you. Yeah. I love you. 아, 사랑해. Of course. Love you. 고마워. 나이스키. 싫은 거 싫어.
죄송합니다. 싫어. 어? 웃은 거 아닌가요? 누가 탈락인가요? 누군가요? 오! 네, 준원이 형. 준원이 형. 준원이 형 탈락이라고. 웃으셔서 탈락인가 봐요. 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준원이 형 탈락입니다. 스티커 얼른 붙여주세요. 네. 우리가 붙일까요? 몇 한 개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MC 분들 아, 마음대로 붙이셔도 되는데 이거 다 붙이셔도 돼요. 아, 다 붙여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직접 붙이는 거예요? 네. 미간의 형, 미간. 미간, 미간. 미간이랑 그 입술 중앙 이러는데. 아, 진짜. 코 중간도 붙이고. 입술 중앙. 아, 그냥 눈에도 붙여. 뭐해? 코 옆에. 이에도 붙여, 이에도. 그러면 너무 짧게 끝났으니까 스티커 붙이고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준원이 형부터. 네. 사랑해. No. 사랑해. No. 사랑해. 사랑해요. I love you, honey. 싫어. I love you. No. I love 싫어. you.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싫어. 싫어. 응? 아이 시테레요. 하이. 싫어.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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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랑해. No. 사랑해. No. 사랑해. No. 사랑해. 사랑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웃은 거 아닌가요? 지섭이가 웃은 거 같은데. 네. 지섭이가 네. 걸린 거 같아요. 예. 지섭님이 웃었다고. 어. 네. 스티커. 스티커. 네. 제가 붙이겠습니다. 재밌게. 원래 귀엽게 붙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준원이 형이 또 복수로 준원이 형도 같이 붙여주는 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데요? 약간 네. 좋네요. 아, 그래서 우승은 누구죠? 우승 없어요? 아, 승자가 없는 게임. 그러면 승자가 없는 게임. 케이스테이지가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아, 네. 네.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분이 뽑는 거죠? 한 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뽑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걸리신 분이 준원 형이 준원 형이 할까요? 네, 저 뽑아주시면 되는데. 김치 냉장고 뭐예요? 김치 냉장고요? 뭐예요? 타월. 타월. 아, 마침 숙소에.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화이트데이니까. 아니, 잠시만요. 네. 저거는 저거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주말에 집을 가는데 저희가 집을 못 가지고 제가 수건이 없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제가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마 화이트데이여서 화이트 색상 수건을 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가 네, 있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네, 그 내장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와, 네. 다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랑의 게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네. 2G의 다음 무대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Behind Cut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처음에 연기에 도전한 웹드라마의 OST 곡입니다. 중요한 대사 부분들을 모아서 만든 나레이션 파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비하인드 컷의 스토리도 알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했고 그랬던 시간들에 대한 수줍은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그럼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G 인사드리겠습니다. 2, 3 We 2G 진과의 2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릴 2G의 비하인드 컷 무대 함께 보시죠.
마지막에 닫혀져 있지만 마음만은 꼭대기에 향해 있는 걸 하나같이 비웃음에 짓밟고 무시해도 아랑곳 않고 난 내 길을 가는 걸 어떻게 버텼는데 이쯤이야 허리를 펴 일으켜 세워 넘어지는 것쯤이야 그림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피스트펌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피스트펌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개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피스트펌프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현우입니다. 네 저는 밴드 피스트펌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장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피스트펌프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피스트펌프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좋은 음악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네 오늘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내일이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달콤한 질문들을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멤버들의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준이 먼저 아 네 저요? 저는 사실 이상형? 아니, 요즘 되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애니메이션 이제 캐릭터 중 한 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미쿠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래서 제 베이스 이름도 미쿠입니다 지금. 아무튼 되게 착하고 뭔가 좀 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이 제 이상형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형으로서 참 안타까운 답변이긴 하지만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네,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네. 다음. 네, 저는 일단 착해야 되고요.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좋더라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네, 좋습니다. 장빈 씨는? 예, 뭐 저도 되게 착한 사람이 되게 좋고요. 네. 또 확실히 여성분들의 매력이 웃는 네.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네. 그 아름다운 미소가 예, 정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맞아요. 그렇군요. 확 웃는 모습이 예쁘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저도 요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데 아우 일단 들어봐요 이제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이제 미야조노 카오리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음악을 해요. 네. 바이올린을 치는데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남자 주인공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요.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여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 착한 여자. 예. 이상형입니다. 다들 착한 근데. 여자가 약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사람은 다 착하죠.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호감 있는 사람과 노래방에 갔을 때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바꾸는 나만의 필살 선곡이 있다면? 어렵죠, 조금. 필살 선곡. 네. 사실 저는 뭔가 그런 되게 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사람이랑. 아,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데 다 되게 못 믿는 눈치로 저를 보시는데 네, 진짜 없고요. 아, 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네. 좀 도와줘 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노래방에 가면 이별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이제 아무리 이제 달달한 노래고 아무리 설레는 노래라도 내가 잘 못 부르면은 이성에게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별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오늘 치지랑 너무 안 맞는다 우리. 그러게요. 감성을 보여준다. 네, 감성. 나의 내면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막 이렇게. 굳이 막 사랑 노래, 뭐 밝은 노래 부르는 것보다 애절한 노래로 뭨가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네,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멤버들 중 가장 로맨티스트는 누군지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 주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네. 멤버분들 몰표예요. 왜, 어? 왜 지목당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지목하신 거예요? 아, 그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비니 형이 되게 손편지를 쓰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네. 어, 이 형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다른 것도 아닌데 뭐 해달라면 하죠. 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제 빈이 형이 굉장히 저희 멤버들끼리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인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얼마나 더 잘 챙겨줄까라는 이제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 동생들이 저를 네, 감사하네요.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로빈. 네. 쉽지 않다. 오늘 어렵다. 네, 어렵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사실 게임이라기보다 멤버들의 연기력을 살펴볼 수 있는 코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롬프터에 뜬 대사를 가장 잘 소화한 분에게는 K-스테이지가 준비한 화이트데이 선물을, 또 가장 못한 분에게는 멤버들의 인디언 밥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중앙에 나와서 읽어볼게요. 사실 오늘 인터뷰가 좀 힘든 게 이 네. 얘기를, 대본을 저희가 연기를 한다는 걸 듣고서 네. 대기실에서 멘탈이 부러져가지고. 왜요, 왜요? 하이파이버 분들께 하신다고 하면은. 아, 그런가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못 한다고 하면 되게 나쁜 사람 되잖아요. 네, 할 수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장빈님 먼저. 저 먼저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아, 저 먼저. 저 제가 아직 멘탈이 돌아오지 않아서 주님 네. 먼저 하는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앙으로 나가야 되나요? 네, 중앙에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하이파이브 분들이랑 또 제가 좋아하는 미쿠짱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게 처음인데. 큐 한 번만 해주시면. 자, 신 1-1. 자, 신 1-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큐! 카메라 보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네. 미안해. 너 감옥 가야 해. 내 마음을 훔친 건 무기징역이니까. 네. 와우. 첫 번째 순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번 하시죠. 네, 치유님. 되게 부끄럽네요. 큐 해주세요. 오케이. 자, 신 1-2. 야, 큐! 사랑도 환불이 될까? 널 만나기 이전의 사랑은 모두 환불시키고 싶어. 되게 못된 사람. 못된 남자의 대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전의 사랑은 다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대사가 좀 그렇네요. 나쁜 남자.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대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멘탈이 좀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한 번 더 해줘. 큐 사인. 또 해, 또 해. 자, 1-3. 자, 큐! 온 세상에 다 네 거 같지? 예쁘다 예쁘다 했으니 하니까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곧 우주까지 네 걸로 만들어줄게. 아, 잘하시네요. 너 방금 살짝 설렜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이죠. 왜 제가 하이라이트죠? 마지막은 항상 하이라이트예요. 네, 반갑습니다. 해줄까? 네, 해주세요. 1-4. 큐! 참 이상해. 한글은 분명 24자인데 난 네 이름 세 글자밖에 모르잖아. 아, 세 글자 더 있다. 사랑해.
아, 다들 잘 하시네요. 아, 좋았다, 좋았다. 감사합니다. 되게 다들 네. 다들 네. 역시 나가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일 대사를 잘 소화한 멤버부터 뽑아볼 건데요. 네. 저도 투표를 같이 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요? 아, 저도. 아, 예, 선생님도. 저도 투표해. 아, 선배님도 네, 같이 저도, 투표해주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손으로 지목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 나 내가 왜 더 어색하지? 아, 다들 정하셨죠? 다들 네. 마음속으로 정하셨죠? 네네. 이거 뭐 걸리면 한 번 더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인디언 밥. 아니요, 이 제일 잘 소화하신 선물. 분께는 네. 선물이 있어요. 아, 선물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지목해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둘 셋. 뭐야? 나요? 나요? 왜 나? 현우인 것 같아. 네. 전 치훈인데. 저 치훈이요. 와, 어? 감사. 둘둘. 네. 그런데요? 둘둘이. 둘둘. 둘둘이면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어, 나쁘지 어때요? 않은 것 같은데요? 승자들끼리. 맞아. 네. 그렇죠. 그거죠. 그럼요. 둘둘이면 다른 데서로 한 번 더 봐야죠. 네. 그렇죠. 이걸 놓칠 수 없지. 그렇죠. 이거 다들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지훈아 먼저 해. 근데, 아, 먼저 해. 근데 먼저. 진짜로 나도 너무 고르기 힘들었어. 한 번 더 봐야지 알 것 같아.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지훈이 먼저 아, 그래, 연기를 그래. 보도록 아, 하죠.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너 때문에 비 오잖아, 내 마음의 비. 어, 그거였나요? 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밑에 있는 거 읽어야 돼요. 아, 밑에 있는 거요? 너 때문에 비 오. 아, 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파이팅! 긴장해서. 아, 사인 한번 해줘. 아, 네네. 자. 어. 자, 씬 2-1. 자, 큐! 그, 죄송한데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 그 전에 외웠던 거 아, 네. 아, 그럼 이걸로 네, 그래, 진행하는 그래, 게 그래, 좋겠네. 그래, 그래. 너 때문에 비우잖아. 바로 내 아, 죄송합니다. 아, 아쉽네. 괜찮아. 이게 제 눈이 안 좋아서 아~ 제가 원래 외워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인 게 좀 이게 힘드네요. 이거 보고 끝까지 끝까지 네, 끝까지 해봐야지. 그치. 네. 이제 끝은 지어야지. 네. 아, 아, 외 외우셨어요? 어. 아, 큐 사인 한 번 더 줘. 네, 네, 네.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씬 2-2. 자, 큐. 너 때문에 비 오잖아. 내 심장마비. 심장마비. 오~ 살아있니 너? 심장마비 올 뻔했어 진짜. 저도 같은 걸로 하나요 혹시? 아, 예, 같은 네, 걸로 같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세요, 아, 너무 저한테. 더워가지고 좀 네. 부끄러워가지고. 와, 잠시만요. 자, 자, 씬 2-3. 자, 큐. 너 때문에 비 올 것 같아. 내 심장마비. 어, 좋았다. 자, 그럼 내 지목할까요? 그럴까요? 이번에 멤버분들만 지목을 해볼까요? 네. 네. 다 정하셨죠? 네, 네, 네. 정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또 왔다 갈리면 안 되는데? 나도 현우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네, 네. 네. 아이, 네. 아, 너가 왜 좀만 뒤로 갔었어? 그러니까. 아, 현우였어, 현우였어, 현우였어. 감사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뽑으시면 되는데. 짜자잔. 장갑. 장갑. 장갑이요? 장갑입니다. 어, 장갑 주신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입니다 이거. 어, 무슨 장갑? 무슨 장갑이에요 이건? 고무 장갑? 고무 장갑. 이야. 고무 장갑이요? 어, 진짜 좋다. 오. 오, 대박.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설거지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우리 K스테이지 MC분들이 항상 이야. 저희 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네. 화이트데이니까 이렇게 사탕 갖고 왔습니다. 이야. 코너 속의 코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아닙니다. 이 네.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제일 못한 멤버도 뽑아야 돼요. 왜냐면 벌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네. 전 방금 사탕도 주고 이렇게 훈훈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 훈훈하지만 벌칙을 또 받아야 K스테이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걸 넘길 수는 없죠. 다들 제일 못했다고 생각되는 멤버분 정하셨죠? 네. 저희 네, 둘 중 한 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저희 둘은 투표 없이 갈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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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셨어요? 네. 네, 정했습니다. 그러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때리고 싶었어. 그냥 때리고 싶었어라니요? 그거 제가 들었는데. 전 기꺼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바로 네 인디언 밥을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인디언 밥 나이스 나쁘지 않다고 아 인디언 밥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저도요 네 오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또 피스트 범프였는데요 무대 하나를 더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무대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들의 곡인 라켈러 베이비를 여러분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화이트데이처럼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밴드 피스 범프였습니다. 그럼 피스 범프의 라켈러 베이비 감상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레고 사랑하는 건 정답이 없는 것 매번 틀린데도 포기할 순 없지 꿈을 꾸는 건 숨을 쉬는 것 비틀거린데도 걸어 또 한 걸음 와 길을 잃어 헤맬 때 더 거친 쪽에 향해 걸어 Oh let's get right 불타는 밤 It's my time 태풍처럼 세상은 들어봐 태풍처럼 세상은 들어봐 사라질 수 없는 건 Alright 영원한 우리 노래야
있어. Hey, 혼자고 느껴. 여행을 떠났어. 멀리 날아갔어. Hey, 눈이 좀 맑으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쫓아와 내 가슴여도 모르고 몰아가. 나는 널 계속 길을 집어치우려고 해. 나를 계속 따두려고 해. Nobody, nobody cares. 나를 찾지 않아. 난 돌아가지 않아. Nobody cool, nobody cares. 나는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어. Nobody cool. 수 없어서 다시 도망치고 말 텐데. 나도 이런 애 싫다. 차라리 태어나지도 말든 그래 나 싶기도 해. 그게 뭐니까 너에게 친절함도 두길 바래. 제발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길 바래. Nobody cool, nobody cares. 나를 찾지 않아. 난 돌아가지 않아. Nobody cool, nobody cares. 나는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어. Nobody cool, nobody cares. 나를 찾지 않아. 넌 돌아가지 않아. Nobody cool, nobody cares. 나는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only one K-pop 아이돌 루키 라이브 쇼케이스 방송 K-스테이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마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 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팀 세마의 태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세마의 마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망 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들려주신 Nobody Home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신곡으로 들려드린 Nobody Home은 제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네. 여러 번의 이별을 통해서 만든 곡으로 아주 인생이 응축돼 있는 노래죠. 많이 슬픕니다. 부를 때마다. 네,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막 가슴이 아리죠? 그렇습니다. 제 집에 아픔이요. 아무도 없고.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 곡 이 정도면 소개된 것 같아요. 네. 더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이트데이 편으로 꾸미고 있는 K-스테이지인데요. 네, 세마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가장 완벽한 화이트데이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네. 아, 저 선배님, 저. 네. 제가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대본대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인 건 아는데 혹시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려주고 싶으시면 돌려줘도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아, 그러려고.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화이트데이는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요. 네. 구체적이요? 네. 어떻게 행복하게 구체적으로? 네. 뭐할 건가요? 이거 앞에 친구들이 뇌정지가 오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 지금 선배님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화이트데이는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아침에 만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데 일반적인 연애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상상하는 그런 연애, 영화 같은 연애, 그런 연애일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주시면 안 될까요? 영화 같은 연애. 이어주세요. 약간 근데 영화 같은 연애는 네. 좀 중간에 막 이렇게 아, 네.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마음을 네. 주죠.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얘기도 주죠. 많이 해주고, 네. 안아도 많이 주고. 많이 안아도 주고, 손도 네. 많이 잡아주고, 좋은 것도 갖고, 좋은 것을 먹고, 네. 뭐 사랑한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뭐 네, 선물도 네. 나눠주고.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어렵지만. 지금 저 준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셔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미안해 아까. 죽겠니? 아까 미안해. 아 진짜 안 이어주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 근데 네, 뭐 화이트데이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드라이브를 하면서 뭐 어디론가 떠난다든가 예 뭐 네, 그런 근데 일반적인 사실 데이트가 가장 완벽하지 않나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아 저도 네. 근데 아까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님. 네. 선배님한테 아까 네. 일반적인 연애 영화 같은 네. 아니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멤버들이 기억하는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것도 세마님이 답변을. 되게 기대돼요 이거. 잠시만 질문을 잊어버려서 제가 질문 뭐였죠? 죄송해요. 멤버들이 기억하는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첫사랑은 굉장히 아픈 첫사랑이었는데. 네. 저번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첫사랑이. 네 저번 달에 첫사랑님께서 네네. 결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것도 알려줬던 친구랑 네.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결혼 잘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해요. 좋은 시집 가서 좋네요.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만, 형, 나 잠깐만. 다음 곡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 잠깐만. 계속 털릴 것 같은데. 나 마이크 떨잖아. 오늘 좀 안 맞는 편 화이트데이 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노래도 이제 아픔을 직접 겪었던 노래로 나오고. 저희 노래가 왜 이별 네. 전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별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잘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이별 데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러니까요. 즐겁네요. 진짜. 그렇죠. 저도 즐겁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 괜찮습니다. 저 좋아요. 빨리 그래요. 빨리 해주세요. 저 진짜 질문 너무 좋아합니다. 참. 이제 오픈마인드니까 다 들어와줘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대답할게요. 다음에. 대신. 예. 오케이. 잠든 연애 세포를 깨워줄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이 뇌정지가 뭔지 알겠네요. 저는 이제. 일본에 있었을 때 그 어떤 분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네. 불러달라고 해서 불렀던 곡인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곡을 네. 그 원어크럭의 Wherever You Are라고 곡이 있는데 네. 그 노래가 네. 참 좋더라고요.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한 소절이요? 네.
아아아아 아, 부끄럽네요. I'm telling you, oh yeah, I softly whisper tonight, tonight, you are my angel. 이런 되게 러블리한 곡이고 어디 있든 널 웃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노래 가사가 근데 네. 너무 러블리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세마님? 아니 왜 너만 좋은 거예요? 아, 나 파이팅했지. 네. 다음 질문이 이어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울고 있어요. 아, 이것도 못 하겠어. 아, 태형님이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네. 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울고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땀 흘려? 어떻게 위로 영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힌트를 얻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좀 왜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렇게 놀이공원을 간다든가 드라이브라도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쐰다든가. 에이, 그거 약이에요. 다시 하세요. 약 팔지 말아요. 뭐 그런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위로를 절대로 해보겠어. 그러면 안 돼요. 기분 전환 겸 아, 네. 드라이브도 가고 그렇죠. 뭐 바다 한번 보고 오면 어, 바다 보고 싶지?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1년 동안 멤버 중 딱 한 사람하고만 지내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딱 그 멤버 한 사람이랑만 지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진짜 끔찍한 질문이에요. 끔찍한 질문이에요? 죄송한데 그거 셋이 다 말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대표로 세마님 아니에요? 셋이 다 네네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저는 네. 우리 보컬 세마 씨랑 지내고 싶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 친구가 은근히 생활력이 좋아서 뭔가 몸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몸이 편해질 것 같아서 여러모로 그럼 마사님은요? 저는 태형님이랑 지낼 것 같은데요. 왜요? 네, 자주 잘 챙겨주시고 네. 간섭을 많이 안 하세요. 네. 아, 간섭하는 진짜 대마왕이거든요, 세마형이. 아. 네, 나한테는 간섭 안 하던데? 아, 그러니까 그대가 생각하기에 나는 생활력이 강하고 그대를 알아서 잘 챙겨줄 것 같고 네. 그대가 날 선택하지 않은 건 내가 찝쩍거리고 집착하고 맨날 정답, 이거 해서 진짜. 그런 거고 와우. 세마님은요? 아 제가 처음에 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끔찍하다. 저는 태형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아~ 네, 제가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멋진데?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멋졌어요, 방금. 아, 감사해요. 진짜요, 근데. Thank you. 오케이. 네, 다음 게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그 화이트데이 미니게임입니다. 사실 화이트데이와 이렇게 딱히 관련은 없는 게임인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데이 미니게임은 아랑씨가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화이트데이 미니게임은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와. 멤버들에게 돌아가며 질문을 할 텐데요. 멤버들의 대답이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이 뿅망치로 마구 응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그 뿅망치가 지금 하나인데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네. 그럼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때리나요? 그러면 제가 때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때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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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싶기 때문에. 네. 아니 아쉽게 하나여서 두 개였으면 신명 날 텐데. 네. 아깝네요. 네. 누구부터 하죠? 네, 마사님부터. 네. 거주해야 하는 곳을 고른다면 네. 365일 중 혹한기가 300일인 나라, 365일 중 혹서기가 300일인 나라. 와 이거 어렵다. 왜? 진짜
혹한기요. 혹한기요? 네.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저 나갈 일이 없거든요. 지하실에 갇혀 있고. 근데 일리가 있어. 아니, 근데... 더운데도 집에만 있으면은. 저희가 지하실이라 추워요. 네. 아. 네. 아.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아무 상관없는 지하에서 혼자 지내래요 저는. 와. 때리고는 싶은데 진짜 네. 이 친구 성격이 그래가지고 네. 네. 그냥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둘 중 한 가지 색깔만 평생 입어야 한다면 양념 곱창색, 기름기까지 표현된 얼룩덜룩 짜장면 소스색. 태영님? 저인가요? 네. 다시 처음 앞에 거요. 양념 곱창색이요? 네. 네, 양념곱창색. 빨갛게. 빨갛게. 이 형은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내가 봤을 때. 아니, 형, 형 질문 기억 안 나죠? 아니야, 양념곱창색. 아니야, 형 기억이 안 나. 뒤에가 짜장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대니까. 잘못됐어. 맞죠. 잘못됐어. 맞는데 아니야, 평생 아니야. 입어야 돼요. 예. 짜장면색이긴 뭔데? 짜장면색 이 옷이. 검은색. 근데 기름기가 잔뜩 꼈다며. 아... 기름기까지 표현된 짜장면 소스색. 약간 이런 색이잖아 지금 윤기 있는 거. 그렇지. 양념곱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념곱창으로. 네, 다음 이제 세마님이 네, 하시죠. 저, 네. 네. 평생 한 곳에서만 데이트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붐비는 핫플레이스 다 필요 없고 집. 저 집이요. 집이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도 다 집일 것 선택할 같아요. 것 같아요. 집이요. 집입니다. 최고죠. 네. 무조건 집입니다. 다들 선택을 잘하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연애의 형태는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 친구처럼 편안한 연애. 저요? 저는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네. 내가 좋아하는 연애의 형태는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 친구처럼 편안한 연애. 1번이요.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요? 네.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 여자분 되게 힘들겠다 진짜. 아니요. 괜찮아요. 사랑하면 매일 설레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네. 변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가 좋아하는 피자는 풍부한 맛이 가득한 신 피자, 고기 잔뜩 치즈 크러스트. 마사님이 저는 풍부한 쪽이요. 풍부한 맛이 가득한 신 피자. 네, 그럼 다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160cm의 아담남, 시술로 복구 절대 불가능한 대머리의 185cm인 헌칠남. 와우. 그럼 대머리는 너무 고르기 쉽잖아요. 그쵸? 그럼 머리카락 10가닥 추가해서 딱 10가닥만 있는 거예요. 뭐하러 10가닥 왜 그러면 대머리인 것도 아니고 10가닥 있는 거잖아요. 대머리는 아니다? 네. 그럼 그거에다 왁스 칠해서 네, 그걸로 네 세팅도 할 수 있고 되게 바코드 같이 좋네요.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160, 185? 둘 다 싫은 거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 이게 진짜. 와 진짜 고민하는 거지 말고 160, 그냥, 185 딱 이것만 생각하셔도 대머리 가겠습니다. 앞에서 누가 웃고 있거든요. 저희 매니저가 대머리라 힘을 줄게. 그럼 다음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이상형과 만나고 주변인과 연 끊기, 솔로로 지내며 친구와 만나기. 저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네. 이상형과 만나고 주변인과 연 끊기, 그리고 솔로로 지내며 친구와 만나기. 저 2번 하겠습니다. 그렇지. 주변인과 연 끊기는 조금 어렵죠. 이 연 끊기가 어렵죠. 네. 네 지금 근데 이상형인데. 제가 가상인물 때문에 제 목숨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게임을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또 서로를 이렇게 좀 알아간 세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열심히 한 세마 선물 받아가셔야 되는데 선물은 3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3개가 남았구나. 대표로 한 분이 네, 제가 그럼 바로 뽑겠습니다. 네.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이요? 네. 아, 요요 선물이 그렇게 네. 막 화려하진 않네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거짓말은 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리스마와 애절함이 어우러지는 무대 세마의 거짓말은 왜 함께 보시죠. 감정을 다 토해내 너의 같이 사랑을 눈물로 다 쏟아내 내가 집착해서 힘들었나 봐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을 헤매이나 봐 나는 달라지려 왜 널 찾지 않으려 왜 하지만 널 다시 찾겠지만 난 너게 수천 번 말했겠지 다른 남자 품에 웃음 누가 있는 너를 상상하면 넌 미쳐 돌아가겠지 yeah. 혹시 생각나더라 후회만 남더라 눈 맞춰 못 들은 척 넘어갈 건 넌 그랬더라 넌 병신같이 애면서 참아왔던 감정을 다 토해내 너의 같이 사랑을 눈물로 다 쏟아내 내가 집착해서 힘들었나 봐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을 헤매이나 봐 나는 달라지려 왜 널 찾지 않으려 왜 하지만 널 다시 찾겠지만 난 너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핑크 판타지 여러분들,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어이야 판타지.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입니다. 한 분 한 분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모모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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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는 모모까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 미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비스의 화이트데이 선물 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의 큐티 섹시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의 꿀성대 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 막내 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순캐 핑크 판타지입니다. 아랑입니다. 또 아랑 씨랑 항상 계속 MC로서 옆에 있었는데 또 저기 가 있으니까 살짝 뭔가 외로워지네요. 저희 거예요. 저희 겁니다. 네, 화이트데이로 꾸며지고 있는 K스테이지인데요. 핑크 판타지 여러분은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준 게 아니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받았어?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네, 화이트데이나 이런 로맨틱 이벤트에 네. 생긴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있는데요. 네. 뭐지 뭐지? 아니 제가요 좀 네. 막 이런 기념일을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탕을 받고 네. 그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거나 네. 아니면 그냥 가방에 넣어놓는데 네. 제가 워낙 활동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이 사탕이랑 초콜릿 이런 게 다 녹아가지고 주머니 안에서 그게 다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물론 제가 빤 거예요. 어머 어떡해. 세상에. 그대로? 네. 세탁을? 네. 잘 빨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탁기가 고장 났어요. 세탁기가 선물 받고 감동해가지고 당류 과다 섭취로.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런 슬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와, 슬프다 뭔가. 세탁기를 잃었네요. 네. 모모카님은요? 네, 저는 행복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오늘 팬분들이 네. 간식차, 커피차 네. 그리고 케이크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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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도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배불러. 행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내가 만약 남자라면 남자라면? 네. 남자라면 핑크 네. 판타지 멤버 중 누구에게 사탕을 주고 싶어요? 내가 남자라면? 네. 제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 남자라면? 네. 오늘 청순 씨 아랑이? 다들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저요? 저는 사실 제 왼쪽에 있는 예찬이한테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네. 잘생쁨 아시죠? 약간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멤버들이 남자라면 내가 받고 싶은 사람 했을 때 멋진 우리 예찬 오빠를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남자였을 때는 우리 잘생쁨인 예찬이에게 받고 싶게 그럼 이번 화이트데이에 세탕 주시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오이. 한 분 더 들어볼까요? 하리 씨는요? 저는요 사실 많이 고민이 됐어요. 네. 근데요 저는 시아 언니에게 줄 것 같아요. 주고 이유는요. 네. 저 예쁜 거 좋아하는데 오늘 딱 봤는데 오늘 좀 제 스타일처럼 생겼더라고요. 예쁜가요? 이게 핑크 판타지 멤버분들은 이렇게 서로 알아서 이렇게 잘 노니까
말을 하기가 어려워. 아, 저희가 좀 그래요. 아, 네. 아,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전주만 들어도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있는데 네. 왜 그냥 노래가 설레는 노래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저는 딱 들으면 이제 설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그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전주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때 설렙니다. 들려줘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레하는 노래. 네. 5, 6, 7, 8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네, 이 정도. 와~ 역시 꿀 보이스. 감사합니다. 역시 꿀. 네. 희선님은요? 저는요. 저희가 이거를 약간 저도 설레지만 보는 분들이 설레는 저희 팬송이 Love is True. 좋은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이가 조금 지셨어요? Love is True. Love is True. 네, 저희 노래입니다. 굿.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직 로빗은 못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설레라고 지금 약간 맛보기 불러주세요. 맛보기. 네. 어떻게 맛을 맛있게 네. 들려주실지 어떻게. 기대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설레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설레는 걸. 오. 진짜 맛만 봤네. 네, 맛만 볼수 있지가 먹었어. 네. 간곡이 살짝 부족한데. 오케이. 네. 진짜 가사가 설레는 걸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설레는 노래네요. 그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영화나 드라마 또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 로맨티스트가 있나요? 제가요 굉장한 과몰입녀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다 과몰입을 하는 편인데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또 한 번 과몰입을 했었거든요. 뭐죠? 사랑의 불시착에 리정혁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 인정. 아, 그걸 최근에 봤어요? 제가요 세 번째를 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번에 최근에 봤는데 더 설레는 거예요, 뭔가. 봤던 거 맨날 봄이 봐요. 되어서, 봄이 되어서. 진짜 큰데. 아,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뭘까요? 뭘까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 덕후잖아요. 네. 그래요? 명탐정 코나네요. 네. 아, 그 남도일 군과 하인성 군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짝사랑하는 여자친구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이에요. 이게 또 얼마나 설렙니까, 그쵸? 네. 아유 근데 네. 아니, 하린이 지금 되게 할 말 많아 보이거든요. 넣어둬, 넣어둬. 거기 그 코난 몸속에 갇혀서 네. 연락도 잘 안 하고. 아 근데 안 사람꾼이던데. 아니야, 하지만 그 코난의 모습으로 이제 미란이 옆에서 계속 이제 지켜주잖아요. 근데 미란이 누나 이러잖아. 놀이 맞네. 아, 남도일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럴 때는 미란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다. 너무 웃겼다. 네. 존중할게요. 미쿠님은요? 아, 전 한국 영화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네. 뷰티 인사이드. 아~ 재밌게 봤어. 어떻게 그걸 다 봤대? 그 남자 주인공? 네. 주인공이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지. 영화요 드라마요? 드라마. 영화예요. 영화? 둘 다 있어서. 있어요? 근데 저는 한효주 선배님이 더 로맨티스트로 나오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럼 바꿔봐. 바꿀까요? 박서준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한 번, 막 네. 여러 번 바뀌는데. 아, 네. 뭐 아무튼. 아, 네. 맞나요? 네. 아니, 물어보니까 아까 130몇 명이라 하더라고요. 아, 많아요, 많아요. 맞아, 맞아. 아, 그냥 이렇게 말 계속 바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핑크판타지 멤버들인데요. 화이트데이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네, 제가 하는 질문에 각자 대답을 고르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심리 테스트 해볼게요. 네. 네. 재밌겠다. 화이트데이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네. 네. 1번 사탕. 네. 2번 달콤한 시. 3번 시. 시. 달콤한 시. 아, 시. 네. 호엠. 뭐 글 시. 호엠. 네. 3. 근사한 저녁밥. 오. 4. 실용적인 물건. 오. 2번 빼고 다요. 내가 네. 왜 빼? 지금 4번까지 하나 골라야 되니까. 하나 각자 생각을 해 주시면. 네. 자, 네. 고르셨나요? 네. 네. 그럼 사탕 고르신 분 손 없어요? 없어. 뭔가 없어요? 결과가 예상되는데. 네. 아 진짜? 결과가 예상되는데. 전 초콜릿이 더 좋거든요. 아~ 사탕보다 초콜릿. 전 새콤달콤. 저도 많이 얘기하면 안 읽어줘도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달콤한 씨. 저요. 나 진짜? 아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어? 저는. 먼저 감성적인 로맨티스트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달콤한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런 말만 하고 끝나. 말만 하고 끝나잖아. 그럼 말이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은 이쁘게 하는데 야, 아, 이제 왠지 실용적인 물건 골랐을 것 같아. 그럼 달콤한 시 고르신 네. 분들께 해석. 읽어드릴게요. 네. 당신은 글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 잘 아는 낭만주의자. 직관적이며 연인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즐깁니다. 즐겨요. 네. 맞아요. 그 근사한 저녁밥. 근사한 있나요? 먹카예요. 뭐 네. 많이 먹어라. 읽어드릴게요. 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과 낭만적인 네. 분위기의 네. 고급 요리와 촛불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럽다. 이제 우리를 등지는 건가? 다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실용적인 물건인 거죠?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맞아요. 다소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연인에게 헌신하는 스타일입니다. 오. 네. 그 표현력은 부족한데 헌신. 왠지 예측이 되는. 근데 있잖아요. 실용적인 물건으로 네. 그 뭐든지 다 있는 그 가게에서 사다 주면 어떠세요? 다 있어 거기요? 네. 다 있는데 다 있어에서 사다 주면 실용적인 아 근데 저는 거기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네, 필요한, 네. 필요한 거면 뭐 그래. 저는 돌돌이 사다 주면 정말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좋아 좋아 아라가 아라가 선물이야 하고 딱 열었는데 돌돌이 저는 너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말이 많아졌어. 저 필요한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 네. 테스트거든요. 심리 테스트랑 네. 어떻게 네. 잘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해석을 안 들었는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닥 중요하지 않네요. 자 싸움 안 돼. 핑팡 그만. 와 와. 아 네. 네 여러분 지금 심리 테스트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네.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사탕 아까 싫어한다 그랬는데 네,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사탕은 무엇인가요? 1번 꽃향기가 나는 허브 캔디 2번 상큼한 레몬 캔디 3번 과일 맛 막대 사탕 4번 사탕 싫어 난 초콜릿 파 맞아 사탕 싫어 초콜릿
다들 바로 고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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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고른다 니네. 나는 하고 있었는데. 바로. 네. 꽃향기가 나는 허브 캔디 혹시 있나요? 없고요. 그쵸. 꽃향기. 무슨 맛이지 저게? 네. 허브 향이 나는 캔디인 것 같은데. 네. 네. 모르겠네요 저도. 상큼한 레몬 캔디. 저요. 아, 두 분이 되게 비슷한가 봐요. 저 약간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아니야. 약간 입안이 화하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정말 취향으로 고른 거 같지 않아? 심리 테스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해석 읽어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만큼 달콤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 어떤 사람도 푹 빠지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스타일입니다. 오요요요이. 표현력이 좋은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과일 맛 막대사탕. 아무도 없어요? 구경해요. 누구지? 없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진짜 네. 거의 다 초콜릿을 고기 좀 몰랐어. 그냥 사탕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좀 억울해요. 화이트데이는 왜 사탕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젤리 주는 날로 했었겠어요. 젤리가 더 맛있잖아. 요즘에는 약간 그런 기준 없지 않아요? 그냥 그냥 내 선물 주고. 주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실용적인 거. 좋아, 실용적. 돌돌이. 네. 그럼 읽어드릴게요. 네. 사탕 싫어, 난 초콜릿 파. 네. 아. 아직 아웃이 나. 중심을 잃었습니다. 중심을 잃고 모두가 예스를 외쳐도 과감히 노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로 순정파 스타일입니다. 저 순정파인가 봐요. 마음에 드네요. 어, 순정파. 결과가 마음에 듭니다. 고민했다 또 과거. 맞는 것 같아요 다? 어, 네. 맞나요? 맞아요? 저 선택보다는 해석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네. 제가 헌신하고 순정파인 사람인가 봐요. 그냥 몰라요.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요. 아니 제가요 앞에 부분은 맞는데 뒤에 부분은 제가 저도 처음 느끼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저는 헌신적이고 네 그런 순정파. 사람이었던 과몰입했다. 사람이거든요. 네, 퀘스트는 재미로 네. 보는 겁니다. 과몰입하지 마십니다. 네, 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선배님은 이 넷 중에 네. 어떤 캔디를 고르실 건가요? 결과에 따라 궁금하네요. 저희만 재밌길래 같이 재밌고 싶어서 해석 읽어보니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저는 사탕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네. 초콜릿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만약에 고른다면 네. 네. 저는 허브 캔디. 오, 오, 진짜 먹는 것만. 허브 캔디도 읽어주세요. 그럼. 네. 못 들었죠. 궁금합니다. 그냥 허브 캔디를 먹으면 목이 조금 시원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골랐는데. 네. 아, 이거 잘못 골랐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당신은 자아도취에 잘 빠지는 타입입니다. 그러시구나. 누군가가 좋아서 쫓아다녔더라도 일단 내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돌변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돌변하는 거죠? 저희는 모르죠.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이제 내 사람이 되면 더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해석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어떻게, 아, 네. 미쿠 씨 좀 맞는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가 아니지. 저희가 끝나고 잘 해석을 해. 모모카 씨는? 저는 잘 맞아요. 첫 번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거는 좀 맞는 것 같기에. 오. 네. 헌신하는 스타일. 네. 아, 순정파, 순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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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아, 뭐 재미로 심리 테스트를 한 거니까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더 없나요? 재밌어요. 원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 진짜. 퇴근길에 차에서. 퇴근길에 제 차에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이트데이 선물을 드려야 네. 되는데 선물이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누가 뽑아줄까요? 그래. 네. 선물 좋아요. 좋은 거. 오늘 할 거 진짜 좋은 거. 네? 둘 중에 더 좋은 거. 두 개밖에 없는데? 어. 둘 중에 더 좋은 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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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화이트데이입니다. 네, 핑크 판타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화이트예요, 화이트. 화이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선물 중에 제일 낫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제일 낫던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우리 다 먹을 수 있고 게스트도 많아서 저희 다 네. 나눠 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였어요. 장갑. 아, 장갑이요? 타올. 아, 타올. 다 흰 색깔로요?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좋다. 아, 화이트데이라서 다 이제 아, 화이트. 네, 화이트로 라임이 굉장하군요. 네, 뭐 축하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핑크 판타지가 준비한 다음 무대 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저희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곡은 저희가 첫 공개예요. 네, 러비트를 위해 저희가 화이트데이처럼 달달하고 부드러운 그런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핑크 판타지였습니다. 네, 러비트를 위한 신곡 Love is True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썸리 여러분. K-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와우, 어썸! 안녕하세요, 이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썸리 리더 주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썸리 다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썸리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썸디의 첫 무대였는데요. 들려주신 네버 에버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버 에버는요, 미디엄 템포의 댄스곡이고요. 헤어진 연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자꾸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속상해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곡이에요. 되게 화이트데이인데 이별의 노래가 오늘 많네요.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 화이트데이에 5박 6일 여행권에 당첨이 됐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 네. 이제 좀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고 싶어요. 무인도요? 네. 무인도요? 아무도 없이 좀 진짜 휴식을 좀 취하고 싶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추추와 함께 둘이서 무인도 가가지고 핸드폰 다 던지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고 싶네요.
저도 그게 꿈이에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네. 우와. 무인도를? 저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있는 게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마지막 꿈이요? 네. 어, 마지막 아, 진짜? 제가 보는 아랑님은 네. 그 이렇게 되게 활기차셔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맞아요. 그런 이미지로 생각했거든요. 제가요 되게 낯가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아~ 사람이랑 친해지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와우 반전이 있으신데요. 그래요? 그럼 다다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 휴양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여름나라를 아~ 가고 싶어요. 여름나라 여름날이요? 여름나라요. 아 여름나라요? 네, 네, 여름나라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아, 따뜻한 나라. 네, 따뜻한 네, 나라. 네, 네.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바다도 있고, 네. 너무 좋아요. 수영도 하고. 좋아요. 그러면 화이트데이에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준다면 어떤 요리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팬분들이 네. 원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네. 조금만 연습할 시간이 있다면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든요, 뭐든 네, 뭐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어려운 질문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혹시 어떤 뭐가 있죠? 뭐가 어렵지? 막 푸아그라 요리 막 이런 거? 오~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해요. 네. 다들 준비하세요. 다른 분은 혹시 요리 좋아하세요? 하는 요리하는 거를? 저도 그러니까 네. 요리하는 걸 막 즐기진 않는데 그래도 네네. 종종 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먹는 제가 만들어 먹는 게 만둣국이에요. 네. 제일 빠르고 간편하고 자주 만들어 먹으니까 제가 만둣국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겠다. 만둣국. 네. 멤버분들 안 드셔보셨어요? 사실 먹어보진 못했고 그 네. 나연 씨의 그 떡볶이라든지 네. 이런 거 먹어봤는데 맨날 그 이제 지혜 씨가 그 만둣국을 먹는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직접 먹어보진 못했어요. 멤버들께도 만둣국 네. 한번 언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트데이가 아니더라도 팬분들이나 가족 지인에게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저의 사진이 들어간 달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해 달력을 정말 그 한 달 한 달 넘길 때마다 정말 그때 찍은 사진들과 이런 게 새록새록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되게 감동 깊은 선물이었어요. 좋죠. 네. 평생 간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해가 지나도 이제 2022년, 2023년이 지나도 그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요? 또 있나요? 특별한 네. 선물? 저는 선물은 아니고 네. 엄마한테 받은 편지 생일 아~ 때 저희 가족은 뭐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 네. 스타일이 아닌데 한 몇 해 전에 생일날 편지 두 장, 두 페이지를 손으로 직접 쓰셔서 주셨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엄마의 손편지는 눈물 버튼이잖아요. 네. 아 지금 참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에이썸디의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개그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랑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네. 되게 중요시 네.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모로 그 외모? 네. 외모? 네,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 저는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네. 제가 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네. 키 크신 분이. 근데 또 그렇게 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른 멤버분들도 이상형 네.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네. 목소리가 네. 좋은 분이 이상형이에요. 말투를 조금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말투가 조금 나긋나긋하고 빠르지 않고 천천히 약간 느린 분을 좋아해요. 오~ 네. 약간 차분하고 뭔가 네, 그러면 좀 네. 믿음직스러우니까 맞아요. 뭔가 다들 상상했어요. 다들 뭐 이상형 얘기하면은 막 그 어떤
연예인분을 이렇게 지목하거나 아~ 이러는데 어, 그렇게 안 해주시나요? 아~ 네. 나연 씨는요? 어, 저는 이상형의 기준이 막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닌데 좀 네. 대화 잘 통하고 그리고 네. 그냥 제가 딱 이렇게 눈에 봤을 때 어,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분? 종이 울리는 사람? 어, 네, 딱 그 눈빛을 딱 봤을 아주 때 아주 로맨틱한 네. 어렵다 이상형이다. 어려워요 그런 분을 눈에 봤을까? 어, 네 진짜 힘들죠 그 운명적인 네. 뭔가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럼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니 이게 어, 오늘 화이트데이라 이렇게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에이썸디의 미니 게임은 어, 멤버끼리 마음이 잘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심동체 아~ 게임입니다. 아~ 일심동체. 어, 화이트데이 버전 시장에 가면 그 혹시 게임 아시나요? 시장에 가면 뭐뭐도 네, 있고, 있고 네. 뭐뭐도 있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 네, 근데.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 이게 몸풀기 게임이에요. 일심동체 아~ 게임하기 전에 몸풀기 네. 게임이니까 저희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 제 이 틀리시는 분께는 스티커를 아~ 붙여야 해요. 네. 네. 혹시 틀리시면 저희도 붙입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어, 못 들으시네요.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그럼 화이트데이니까 이제 시장에 가면 사탕 버전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냥? 네. 네. 어, 네. 얘도 먼저 왔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 가면 그냥 바로도 있고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레몬 사탕도 있고. 시장에 가면 레몬 사탕 있고 딸기 사탕 있고 시장에 가면 레몬 사탕 있고 딸기 사탕 있고 사과 사탕 있고 시장에 가면 레몬 사탕 있고 딸기 사탕 있고 사과 사탕 있고 파인애플 색소맛 사탕 있고 시장에 가면 레몬 사탕 있고 딸기 사탕 있고 사과 사탕 있고 파인애플 색소 사탕 있고 마이쮸 있고 시장에 가면 나 뭐에 지쳐왔네? 레몬 사탕 아. 걸리셨습니다 네. 벌칙입니다 아니 파인애플 색소만 생각하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순간 네. 전형 응용 버전이었나봐요 아, 파인애플 색소맛이 와. 나올 줄은 몰랐다 와. 와. 그래서 그 앞전 걸 다 까먹었어요 이것만 생각하다가 저도요 와. 자 그럼 우리 파인애플 색소로 한 우리 지은이 네. 색으로 선배님께 붙여주세요 아, 네 저 어,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 다 할 것 같은데 어, 어디에 네? 아, 어디 아, 어디로 볼에다가 툭 와 어 파인애플 색소 어, 파인애플 색소 색깔이네요 그러네요 이거 또 해요? 어. 한 번 더 네. 이번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시면 먼저 네.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좀 다음에 할게요. 그럼 우리 이쪽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장에 가면 카라멜도 있고 시장에 가면 카라멜도 있고 유통기한 지나서 녹은 사탕도 있고 시장에 가면 카라멜도 있고 유통기한 지나서 녹은 사탕도 있고 사과맛도 있고 시장에 가면 카라멜도 있고 유통기한 지나서 녹은 사탕도 있고 사과맛도 있고 딸기 사탕 있고 시장에 가면 카라멜도 있고 아 나 못하겠어 저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유통기한 지난 뭐야? 아, 유통 어려운. 했니까요. 와. 아, 자 스티커 골라주세요 색. 아니, 어 노란색 네. 똑같이. 네. 네. 양쪽에. 아니 에이썸들을 위한 게임인데. 양쪽으로.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빨리 다음 게임 넘어가요. 네. 좋습니다.
다음 게임 아 일심동체 게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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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당황하셨어서 양쪽에 붙이셔서 승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심동체 게임 아랑 씨가 네.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영생 선배님이 지령어를 주시면 3초 안에 멤버들이 같은 동작을 취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네. 어렵다. 네. 떨린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네. 어디로 튈지 몰라서 네. 지금 유통기한 사탕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지령어 갑니다. 네. 에이썸디. 하나, 둘, 셋. 오. 오. 이거 너무 쉬웠나 봐요. 이거 안 맞았어 네. 진짜. 오, 진짜. 오늘 모였어. 자 다음. 김연아. 하나, 둘, 셋. 오. 어? 다 다른데 이거 동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스케이팅. 오. 저는 스파이럴. 아, 저는 007 엔딩. 아, 오~ 이렇게 다를 수가. 아, 굉장히 다르네요. 워낙 그 명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네.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서 하나 더 해요? 네. 그렇다면 제가 고르는 거죠, 그냥. 갑니다. 떨린다. 셀카.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손가락 다른데 어떡해요? 오케이. 펴, 빨리 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잡는 손이 다르다 보니까. 네. 네 그것만 달랐던 것 같고. 아, 맞았어. 네. 네. 정답을 두 개로 치라고. 아, 세 개 중에 두 개면. 맞아요. 네. 그쵸? 성공적이야. 네. 네 성공적이에요, 정말. 네, 그러면. 이제 또 두 개를 성공하셨잖아요. 네. 에이썸디를 위한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은 딱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제가 뽑아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야 하나. 아 그래요? 이런 영광이. 잘 보이나요? 마스크입니다. 아~ 와, 축하드립니다. 바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왜 두 개만 줘요? 두 명만 정답이라서 그런 거. 아, 두 개 맞춰서 두 개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는 다 한 개씩 줬어요. 맞아요. 수건도 하나 주고. 아~ 네. 장갑도 하나 주고. 네, 그럼 K스테이지 화이트데이 편의 마지막 무대를 벌써 장식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 곡에 있은 뒤에 마지막 곡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Let's Get Started인데요. 네. 네, 힙합 베이스로 한 네. 퓨처 팝 장르의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힙한 여성을 표현한 노래이니까요.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이썸디의 Let's Get Started을 감상하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룹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에이썸디의 Let's Get Started 지금 바로 보시죠! 사람처럼 바로 come to me huh? 숨겨둔 마음을 보여줘 홀린
소질이 너가 보낸 신호에는 너의 자신이 없긴 넌 나를 가게 만들어 했던 K스테이지 화이트데이 편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아랑 씨? 오늘 저희가 또 심리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의 숨겨져 있던 심리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또 하나 있죠? 네, 그렇죠. 오늘의 골든 루키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댓글 집계 전에 우리 의견을 모아야죠. 아랑 씨는 오늘의 골든 루키를 어떤 그룹으로 뽑고 싶어요? 저는 MC잖아요, 지금. 네네. 저는 핑크 판타지를 뽑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핑크 판타지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텐션이 높아서 네네. 인상에 남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선배님은요? 저도 같은 회사라서 핑크 판타지를 뽑고 싶은데 네. 아랑 씨가 뽑으셨으니까 네.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세마 네. 뽑고 싶어요. 왜 인상 깊었어요? 네?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계속 그 이별의 아픔을 얘기해서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네. 뭔가 내용 주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뽑았습니다. 자, 댓글 결과는요. K스테이지 화이트데이 편 오늘의 골든 루키는 진짜요? 저 때문에 세마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세마는 다음 K스테이지에 방문하시면 맛있는 간식과 음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K스테이지는 3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정말요? 네네.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저는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K스테이지를 시작하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긴장도 되고 네,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매 회차마다 점점 스펙타클해지는 K스테이지. 오늘 방송한 화이트데이 편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유튜브 채널 껌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3월 27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